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인 8일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입니다. 전국은 벌써 계절을 앞서는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아침 기온이 전일보다 더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에 체감온도도 낮아지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몸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두툼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경북은 아침부터 영하권으로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내륙과 산지에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안팎으로 클 텐데요. 건강 상하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아침 최저기온은 경주 1도, 대구 3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주와 문경 16도, 안동 17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오전에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9일 목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추위가 잠시 풀리다가 11일 토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대비하여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부터 11월 13일 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5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7도에서 1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서해 앞바다가 0.5m를 유지하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정보입니다. 보통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씩 낮아지는데요. 생강차나 모과차 같이 따뜻한 성질이 있는 차를 틈틈이 챙겨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